현재 시각은 7시 21분이고요. 빨리 가야 됩니다. 빨리 이제 빨리 출발해서 운동하고 출근하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식단을 바꿨잖아요. 공복에 스트로이나 베타를 먹고 그냥 출발해서 운동하고, 중간에 BCA 먹고, 끝나고 보충제랑 크레아틴 섞어서 먹고, 그 다음에 끝나고 씻고 나와서 출근하면서 이런 간단한 빵이나 떡이나 먹고, 식사 중간에 이렇게 소세지, 이렇게 닭가슴살 소세지 이런 거 먹고 있는데, 옛날 같으면 자고 일하면은 그 그냥 몸이 다 풀렸는데, 아직도 느낌이 있어요. 지금 자고 일하는데도 아직도 약간 뭔가 뻐근함?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은 좋아요. 아직까지는 느낌은 좋은데, 그냥 배도 안 고프고, 아침에 조금 먹고 저녁이랑 점심에 많이 먹으니까 그나마 몸이 좀 유지되는 것 같은 느낌? 약간 그런, 아침까지 많이 먹었으면 많이 돼지가 됐을 텐데, 그래서 좀 이렇게 아침에는 좀 조금 먹고, 점심이랑 저녁에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한 1월 1일까지는 제가 먹고 싶은 거 그냥 안 가리고 막 먹을 생각입니다. 지금 1월 1일부터는 여러분들도 아마 새해 다짐으로 다이어트 한다는 분이 많을 거예요. 저도 1월 1일부터는 5월 27일, 26일쯤에 대회니까 1월부터 천천히 다이어트 할 거거든요. 저랑 같이 1월 1일부터 다이어트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계획 있으신 분들은 다이어트 할 때 영상을 좀 세계적으로 여러분들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한번 자세하게 촬영할 예정이니까, 한번 1월 1일부터 여러분들도 열심히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은, 이건 호두과자예요. 호두과자 먹을 거예요. 호두과자 먹고 출근할 거고, 중간에도 닭가슴살 소시지 먹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드디어 항상 물어보시던 당기기 루틴, 등 운동하는 날입니다. 등, 후면 어깨, 이두 운동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대부분 운동 시간 등으로 가졌고요. 거의 등 한 40분 정도 하고, 후면 어깨, 이두 한 10분씩 정도 이렇게 하는데, 그럼 오늘 자세하게 한번 루틴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얼른 운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taring at you. So I'm crazy. Watch you bend that back for me. We won't stop. Got your feet both locked. You get to fly with me. I can take you down for a ride. I take you around my life. Jaywalking, crosswalking, lip-locking, but you.